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4절,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빌립보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앞에서 어, 이 앞에 서고 또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네, 집에 오니까 참 좋습니다. 네, 집보다 좋은 곳이 없다고요. 그리고 집 나가면은. 고생한다 그러죠. 네. 그래서 집에 오니까 너무 좋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난 주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오가고 또뭐 로비에 있고 하는데 오가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그 짧은 시간에도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어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감사했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많은 분들로부터 어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기도의 빚을 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귀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또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뿌듯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가정은 2018년도 5월에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네 젊은이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았고요. 저희는 필리핀 중부에 어, 까바나뚜안이라는 곳에서 네, 사역을 감당을 해 오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 가족, 우리 세 자녀가 네, 오늘 잠옷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잠옷실에 함께 예배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가정은 어, 그곳에서 주사역으로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로 이루어진 현지 학교를 전체 책임자로서 네,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말에 이렇게 졸업식을 치르고 2, 3, 2, 4 학기를 마무리하고 오는 건데요. 네, 저희 저번 학년에는 총 171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교에 보내주시는 귀한 우리 필리핀 다음 세대를 학문적으로 물론 잘 가르쳐야 되죠. 동시에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해 눈을 뜬 아이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안에서요 매주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매 수업 전에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 커리큘럼 안에 말씀 암송과 그리고 3학년부터는 동행일기도 쓰게 해요. 네. 그래서 뭐, 뭐, 이렇게 성적이 반영이 되는데 어쩌겠어요. 써야죠. 어, 그래서 그렇게 쓰게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 학교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이 지혜가 자라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닮아가는 학생들로 자라가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가정은 또한, 어, 이렇게 현지 교회에서 말씀 사역으로 또 강의 사역으로 또 현지 목회자들과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어, 이 선한 목자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서 정말 저희가 먼저 큰 은혜를 누렸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또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나누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어, 지난 1월에 저희 가정 후원회에서 이렇게 선교를 오셨었어요. 네, 그때 우리 김용희 목사님도. 같이 오셨었는데,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할 때, 이렇게 막잘 소개해 주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를 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때 같이 이렇게 선교를 오셔서, 1월에 막 이렇게 함께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되어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어, 교회에 정착하고, 그 세신자 양육,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어, 지난 5월에 어, 말에, 어, 제 1기 수료생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두 분의 수료생들이 어, 있었고요. 그리고 어, 정말 간증도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간증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번 년도 안에 어, 우리 교회 안에서 1기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것을 어, 기도 제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눴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을 나오게 되면은 어, 이렇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많이 떨리기도 하지요. 네, 또 잘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어, 부담과 어려움보다는 더큰 유익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지에서 그리고 저희 가정에게 하신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요. 신기하게도 그러면은 어떤 키워드들이 남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부족한 제가, 그리고 부족한 저희 가정이 선교지에서 어쨌든 버텨내고, 그리고 미약하지만 어떤 일들의 열매를 볼수 있었던 것은 사랑과 기도를 통해였었구나, 라는 것을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말씀이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고 그렇게 믿고 살고 계신가요? 네, 네. 살고 계신가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무언가 밋밋한 것 같기도 하고요. 무언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무언가 추상적인 사랑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무언가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더 귀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래서 머리로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모든 일에 그리고 사역 사는데 있어서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있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저를 주님께서 한번 깨우쳐 주셨던 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겪었는데요. 그 시간에 저희 가정이 이렇게 한국에 나왔다가 필리핀 국경이 봉쇄되어서 못 돌아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어몇 개월 후면은 당연히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아이 참에 하나님께서 좀 쉬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필리핀 국경이 열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고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요. 더 시간이 가서 1년 6개월이 되고 1년 7개월이 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되어갈 때,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아, 어쩌면 선교지에 못 돌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제 드니까, 제가 그때 이제 한 2년 정도 사역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의 2년 남짓한 선교지에서의 시간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볼 때 후회가 남는 게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 후회되었을까요? 담당했던 아리 학교를 더 크게 성장시키지 못한 거? 건물을 더 세우지 못한 거? 아니면은 제가 훈련받은 좋은 프로그램들 현지 교회에 소개하지 못하고 더 많은 성도님들을 모셔오고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더라고요. 성규지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더 섬기지 못했던 거. 진정으로 더 섬기지 못하고 내가 낮은 곳에서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지위를 가지고 오히려 대접받았던 것그한 가지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교지에 돌아가게 되면 이 마음으로 사역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붙들어지니까 너무 자유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너무 간단해지더라고요 아 사랑하면 되는구나 나는 사랑하면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훈련 교재에도 나오죠? 우리 국화에서, 그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의 유언장을 쓰는 시간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유언장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못 이뤘던 꿈, 더 재산을 뭐, 불리지 못했던 거, 기억나시던가요? 아니죠.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후회를 하죠. 왜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했을까?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것을 우리는 후회하죠.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면 돼. 사랑하면 돼. 단순하죠. 사랑하면 돼. 그거면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한 거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기가 막게 하는 기가 막히게 하는 설교자들이 정말 천사가 하는 말처럼 들릴 정도로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그런 아주 설교를 잘하는 대단한 설교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성령의 은사 그런 사람들 많았던 거예요. 예언을 하는 은사. 방언, 방언 통역, 뭐 지혜의 은사, 심지어 전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던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설교자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 완벽한 교회 아닙니까? 완벽한 교회죠. 그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온갖 문제로 고린도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싸움이 있었고 소송과 뭐 음란의 문제, 온갖 문제들을 다 갖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이런 훌륭한 설교자들과 또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교회는 왜 실패한 거죠? 단순하죠.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단언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도 이렇게 사역을 돌아보면요. 사랑이 있었던 사역은 성공했어요. 저희가 학교 사역을 했다 했는데요. 하고 있는데요. 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이쁜 건 아니에요. 어려움을 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서 문제를 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신체적인 폭력, 그리고 혹은 언어적인 폭력, 이런 폭력성으로 학교에 실제적인 피해를 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1년을 지나고 이렇게 돌아봤을 때그 학생들이 변화되는 기적을 합니다. 어떻게요? 용납하고 사랑해서. 물론 제가 교장 교장으로서 그 학생들을 따끔하게 혼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협박도 좀 섞어가면서 그렇게 어, 혼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하는 것은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사랑받는 아이야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그 학생에게 줍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은요, 사실 부끄럽지만 저보다 나아요. 얼마나 인내하고 사랑하는지 그 학생들을 매일 보는 학생, 그 어려움을 주는 학생을 매일 보지만 용납해줘요. 끝까지 사랑해줘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학생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 학생의 성격이 변하고요. 심지어는 성적이 오르고요, 외모도 이뻐져요. 변화하는 것을 봐요. 우리 교회에 동네 사람들은 다 구제불능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 가정 불화 끝에 어, 그 청년의 아버지는 자살을 하고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합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죄된 행동들을 하고요. 항상 입에는 죽음을 입에 담고 삽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아, 쟤 진짜 구제불능이다.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낙심하게 되는 청년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여전히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매주 예배에 나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그힘 어쨌든 예배당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힘도 용납과 사랑이죠. 잘 왔어 잘 왔어. 괜찮아 잘했어 사랑해. 용납과 사랑으로 어쨌든 예배는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사랑 없음으로 인해 아픔도 경험을 합니다. 저희가 어, 바코바얀 교회란 곳이 있는데요. 어, 빈민가에 위치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 그러니까 섬기는 교회에 형제 교회처럼 이렇게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단임 어, 전도사만 있어서 제가 한 달에 한번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성찬을 집례를 합니다. 그래서 한 8개월 전쯤에 어, 이렇게 그 그날도 예배를 인도하러 그 교회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신생아 아이가 한명 이렇게 예배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된 아이였어요. 자메이카라는 여자 아이였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수해주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 지난 4월 30일 뭐 한달좀더 됐네요. 그 아이가 어, 주님의 품으로 어, 이렇게 돌아갔어요. 어, 그래서 그 아이가 고열이 있었는데. 이번 입원, 입원을 시키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또뭐 이렇게 해열제를 먹으니까 열이 좀 내려갔대요. 그래서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집으로 데려온 건데 다시 고열이 시작되고 그만 죽음에까지 이른 겁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필리핀 분들이 하시는 조의금보다 훨씬 이렇게 좀큰 금액을 이렇게 어, 울고 있는 하염없이 울고 있는 아이 엄마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어, 조의금을 전달하는 그 마음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너무 허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아, 이게 무슨 소용일까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 거지? 라는 참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더 일찍 관심을 갖출 걸. 더 마음을 썼어야 했는데라는 그 마음으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무엇을 붙들고 사역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제일로 여기시죠. 사랑을 제일로 여기시나요? 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공의 기준이 분명해요.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성공이고요, 사랑이 없으면 실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궁금해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간단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누려지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이 다른 사람들한테 흘러가는 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특별한 대상이 혹시 생각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용납해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혹시 생각나신다면 그것은 무엇이죠? 사명이죠. 사명이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성취나 어떤 사역적인 성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로 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 줄을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한 선교는 기도로 이루어져 갑니다. 기도로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가요? 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해야 돼요. 이 단순한 진리,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우리는 삶에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 현대선교를 이렇게 얘기할 때 현대선교의 시작을 모라비안 공동체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라비안 공동체는 무엇을 했냐면 선교 완성이라는 어찌 보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안고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한 5년 후부터 해외 선교사가 파송되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요 그렇게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선교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돼요 선교를 해서 기도가 따라간 게 아니라 기도를 했더니 선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 지난 1월에 참 특별한 단기 선교팀 한 팀이 저희 선교지에 왔어요. 어, 평균 연령이 70대, 70대였던 단기 선교팀이었습니다. 그 팀에서 어, 최고령이셨던 권사님은요 나이가 88세셨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분은 좀 이렇게 어리셔서 82세 <laughs> 그런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사님이랑 좀 그분이랑 친해지고 난 다음에 권사님 당분간 이 기록은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그 그 팀에서 회계를 맡으신 권사님은 퇴직한 수학 선생님이셨는데요. 아뭐 내가 막내니까 해야죠. 뭐 약간 이런 <laughs> 그런 그런 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교회에서 처음에 저에게 선교를 문의해 왔을 때 단임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아, 우리 팀은 좀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 제가 생각했던 그 나이 많음과 단임 목사님이 <laughs> 말씀하신 나이 많음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분들과 어떤 사역을 할수 있을까 너무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희 성교지는 뭐 주변에 뭐 어떤 쉬엄쉬엄 가볼 만한 곳도 없어요. 그냥 오면 사역해야 돼요. 어,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어,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말로는 물론 거기에서 아, 저희가 뭐 가면 할수 있을까요. 근데 젠 그분들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다 돼요. 기도하고 오세요. 젠 말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심을 시켜 드렸는데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생각했던 어 사역이 그분들이 이렇게 오면은 마을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리학교 주변을 이렇게 전도하고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 이분들은 마지막에 마침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권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물도 챙기고 우산 씌어드리고 네, 그러면서 어, 힘드시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또 가정 가정을 방문하면서 정말 온맘다 해서 어, 그 만나는 분들을 축복해 드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선교 팀이 떠나고 나서.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중, 가정 방문을 통해서 하나 할머니를 만났어요. 집에 가니까 그 할머니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된다. 그리고 영접기도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우리 88세 권사님이 맹활약을 하셨습니다. 네, 그 한참 어린 그 할머니에게. 예수 꼭 믿어야 돼. 어, 그래서 이제 가 통역해 드리고 그렇게 예수님 영접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떠났죠. 그런데요, 이 팀이 떠나고 며칠 뒤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듣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천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큰 복이 세상에 있나요? 이보다 더큰 복은 세상에 없죠. 우리 할머니 이 권사님들이 할머니 권사님들 이상하네요. 단기 선교 팀이 네이 단기 선교 팀이 만난 또 다른 한 분은 우리 학교 학생의 아버지셨어요. 네, 어, 아이라라는 이름의 학생인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12월에 우리 성령 집회에서 저희 학교를 위해서 한번 목적 헌금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인터뷰를 했던 학생이 있거든요. 네, 그 학생이 아이라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인데 이 학생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학교에서 어, 이렇게 풀 장학금을 줘요. 어, 그래서 장학금을 줘서 어,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이제 우리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리고 이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이렇게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사실 우리 그 선교 팀이 도는 어, 그 위치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 이 학생 이 가정이 예전에 살던 집이 우리 선교 팀이 돌던 그 지역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의 아버지가 그 예전에 살던 집에 어떤 애착이 있으셨나 봐요. 정서적인 애착이 있으셔서 가끔 그냥 혼자 그 빈집을 가신대요. 어, 그래서 그 빈집에 가셔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렇게 가끔 빈집에 가는데, 마침 그날 그 아버지가 그 빈집에 와 계셨을 때그 성교팀이 이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어, 영접기도까지 캐스 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또 간절히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저씨가 지병이 있으셨던 거예요. 지병이. 지병이 있으셨는데, 어, 이제 혹시 자기의 지병이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까봐. 그리고 이제 뭐 젊으시니까, 아이 뭐, 괜찮겠지. 어, 이제 그러면서 버티셨던 거예요. 참아오셨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학생의 아버지는 지난 3월에 지병으로 아, 이렇게 소천을 하게 되셨어요. 아, 저희가 장례 예배를 저희 학교에서 네, 장례 예배를 이렇게 부탁하셔서 저희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너무 슬픈 장례죠, 사실은. 큰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 예배 때 천국 소망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자신 있게 아이라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 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천국 소망 품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에게도 큰 위로가 될수 있었어요. 우리 아리 학교 안에도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고 그곳에도 매주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그 매주 예배에 사실은 아이라 혼자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 그런데 그 이후에 장례 후에 이제 그 아이라 학생의 엄마도 같이 출석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엄마뿐만 아니라 그 엄마가 주변 이웃분들을 전도를 해서 함께 출석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이 그 예배 사진인데요. 네 저희 교회 기준으로는 많지 않은 거죠. 그런데 거의 뭐 10명 넘게 부흥을 한 모습입니다. 저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선교지에 방문하는 모든 선교 팀들을 통해 주님은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요 선교 팀은 준비하는 저조차 뭐좀 기대가 어떻게 보면 낮았던 팀인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가장 큰 열매를 보았던 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기도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일하셨던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습니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진리를 보게 하신 겁니다.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 나갈 수 있는 힘은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해 갈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를 통해 보고 계신가요? 혹은 기도의 좌절로 인해서 기도하기를 멈추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돼요 우린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기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랑 며칠 전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선교지로 파송된 이후에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 여러 산적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이 어려움들이 깔끔하게 해결되고 한국에 나왔으면 얼마나 마음도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여러 산적한 어려움이 있고요. 또 마주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마주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문제들을 마주해 가야죠. 단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랑과 기도로 나아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겐 답이 있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면서 이 사랑으로 너도 승리하며 살아라.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겠다. 역사해 주겠다. 너 염려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기도해. 이미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 그러나 너무나 강력한 사랑과 기도 붙드시면서 정말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아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사는 자 되게 해 달라고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요.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너무나 단순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내가 그것을 사명으로 받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기준 삼고 성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오라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 나가주시성공아버 자랑으로 성공하는 삶을 아갈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도할 텐데요. 네. 어. 기도 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모든 일에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여러분 가운데 기도에 좌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신뢰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며 기도로 살아가며 주님의 일하심을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대한 좌절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우리를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나의 염려를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기도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바자라님, 기도로 온 주님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신취리 하바자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바자라님 살아가겠습니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